이거 다 받았지?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8, 다시 1 하면 앞에 거랑 섞여버릴 테고. 그래, 뭐, 그럴 상관없겠다. 8-1번. 이렇게 할게. 자, 여기 두 문장이 써있네? 요 두 개 구분이 되나? 아니요. 네? 아? 네. 저 위에 거는 뭐야? I'm doing 하면? 하고 있다지. 밑에 거는? 한다야. 자, 쉽다 그지? 보고 하는 거는? 그지? 여기도. 영 기타? 친다고. 이거는? 치고 있지? 안 타고. 이거는 물어볼 땐 이렇게 물어보네? 치고 있니? 이거는? 치니? 이 정도야. 자, 그래서 진행형은, 자, 하나만 바꿔보면은, 자, 그는 기타 친다 하면은,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여야 되지? He plays a guitar. 이렇게 하네. 치고 있다는 어떻게 해? He 치고 있다. 치고 있다. Playing. 그냥 playing만 쓰면 안 되고 꼭 하고 있다니까 뭐 들어가야 돼? 이 비동사가 꼭 들어가야 돼. 그래서 넌 그 자리에서 보여? 안 보이잖아. 야, 이건 몇 개야 손가락? 안 보이지? 빨리 보이는 자리 이동해. 이동. 응. 너는 이거 몇 개야? 이렇게 보여야 돼. 넌 이거 몇 개야? 미안. 보이지? 빨리 이동해. 자, 그래서 그는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부정 가보자. 안 하고 있다 하면 어떻게 쓸까? 인 비동사지? 비동사는 뒤에다가 not을 붙이면 돼. 그럼 어떻게? 거기도 안 보이지. 저쪽 자리나 이쪽 자리나 이렇게 하지. 자, 해봐. 앉아봐. 앉아. 앉은 다음에 내게. 절로 가, 절로. 보이는 대로. 자, 그럼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is에다가 not을 붙이지. 그래서 isn't 이렇게 줄여 쓰는 거야. not을 뒤에다 붙이는 거야. 얘는 어떻게 쓸까? 얘는 비동사가 없지? 비동사가 없을 때 얘는 뭘 쓰냐면은 일반 동사일 때는 do나 does를 쓰는 거야. 3인칭 단수니까 does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쓸까? Does not. 여기다가 doesn't play the piano. 이렇게 써. 뭐가 바뀌었지? S를 빼야 되는 거야. S를 빼야지 돼. 원래 원형대. 얘 do not does다 하면 이렇게 되지. 자, 물어보는 거 봐. 이거. 하나요? 하면 어떻게 쓸까? 기타 하니? 치니? 하면 Does he play the guitar?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does를 이렇게 쓰면 돼. 3인칭 단수일 때는 더지고 3인칭 단수가 아닐 때는 뭘 쓴다? 둘을 쓰면 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쓸까? 의문문? 그렇지. 얘 앞에다가 is he 하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요 틀을 기억을 해야 돼. 아, 비동사가 있을 때는 비동사를 활용하는구나. 비동사가 없어서 일반 동사만 있을 때는 두 더즈를 이용하는구나. 요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 줄 알아야 돼. 자,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야. 넘어간다. 이제 문제를 볼게, 진짜. 자, 문제를 봅니다. 첫 번째 거. 이렇게 물었네? 아, 이거 전에 참 다른 걸 먼저 해야 됐구나. 자, 8-2를 해볼게. 자, 요 부분. 자, 이제 이쪽인지 이쪽인지를 빨리 판단해야 돼. 이쪽이냐, 이쪽이냐. 뭐처럼 생겼냐? 알약. 햄, 어? 알약, 너는? 포켓몬. 어, 그래? 나는 햄버거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아, 맞추면 햄버거 사줄래 했는데 아깝다. 자, 그렇게 가보자. 이거냐 이거냐야. 이거는 하다고 이건 하고 있다야. 자, 이거 보자. Where's Kate? Kate 어디 있어? 그랬어. 몰라? 돈? 뭐겠어? 이거지? 모르고 있다가 아니라 모른다잖아. 그럼 어떻게 I don't know. I don't know. 아니, 아니, 적지 말고. 그 다음. What's so funny? 뭐가 재밌니? 웃고 있니지? 왜 웃고 있니? ing가 보이잖아. ing니까 이거지? 그럼 뭐야? Why are you laughing? 그지? 다음.
Sister do, do. 여기 동사 원형 썼어. Sister는 무슨 일 하니? Are. 아, 나 이런 비동사가 있으면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 ing가 있어야 되잖아. 이건 ing가 없잖아. 원형 썼잖아. Sister는 뭐 하니? Does를 써야겠지? Does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Does 주어 동사 원형이지. Play 자리에다가 뭘 쓴 거야? Play 자리에다가 뭘 썼어? Do를 쓴 거야. 이건 뜻이 있다 없다? 없어. 이건 뜻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무슨 뜻? 하다. 한다. 하다. 이건 그냥 뭐 만들려고? 의문문 만들려고 그냥 쓰는 거야. 그래서 시스터는 뭐 하니? 이런 뜻이야. 이거를 뭐 하고 있니로 바꿔보자. 어떻게 쓰면 될까? 시스터 뭐 하고 있니? Doing. 그렇지. 여기는 doing 써야 되겠지. 이것만 쓰면 될까? 앞에는? Does? 앞에는? What are? Is. What are? Your sister니까 뭐 쓰겠어? Is지, 그지? 그지? 여기다가 are를 쓰면은 여기 이걸 뭘로 바꿔야 돼? Are you doing? 이렇게 되겠지. 자, 그렇게. 자, 두 개가 이렇게 막 나오면 헷갈려, 안 헷갈려? 그지? 나는 안 헷갈리는데 너희들은 헷갈리는구나. 자, 이렇게 안 헷갈리게. 자, 비 오고 있다지. ing 붙었잖아. 그럼 뭐야? Is raining. 나가고 싶다. 어? 동사 원형이네? 비 오니까 나가고 싶지 않겠다. 나가고 싶다는 뭐야? I want to go out. 나가고 싶지 않다. 위에 건지 밑에 건지 빨리 판단해야 돼. 어느 쪽이야? 위에 거지. 그럼 뭘 쓰면 돼? I인데? I don't. I don't 써야겠지. I don't 써야겠지. 3인칭 단수일 때만 does 쓰는 거. 그 다음 6번. 동사 원형이지? 어디에서 왔니? 너는?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니까? 밑에 거. 밑에 걸로 하려면 ing가 보여야 돼. 나 ing 없잖아. 어디서 왔니? 이거잖아. 뭘 쓰면 돼? you니까 뭐야? are 쓰면은 are 쓰면 ing가 있어야 되잖아. ing가 있을 때만 비동사를 쓰는 거야. 뭘 쓸까? you니까. 그렇지. where do you come from? 이렇게. 만약에 여기 he면은 where does he come from? 이렇게 되네. how much? 이게 일반 동사. 비용이 들다. 호텔 여기 있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요? 물어보는 거. 이거지? 더즐 써야겠지. Does it cost? 이렇게 되네. Does it cost? 비용이 얼마 들어요? 스티브는 좋은 플레이어고 그러나 자주 경기를 하지 않는다네. 그지? He니까 doesn't play 이렇게 되겠지. Doesn't play. 자 이제 밑에 거. 자 이제 밑에 게 막 섞여 있어.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야. 4번. Listen, somebody. 들어봐. 누군가가 노래 한다 하고 있다. 하고 있다지. 그럼 밑에 걸 어떻게 써? Somebody 노래하고 있다. Sing 써서. Somebody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완벽하게 써야지. 그래서 is singing 이렇게 되겠지. Somebody is singing. Sarah is tired. 피곤하대. 집에 가고 싶다. 뭐 하고 싶다지. 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네. 일반 동사 위에 거니까 뭐야? 가고 싶다. She 봐. 긍정문 쓸 때는 더질 안 써. 부정 의문문 쓸 때만 더질이나 둘을 쓰는 거야. 부정 의문일 때. 그럼 이거 어떻게 쓰면 돼? 그냥 she wants s 붙여야겠지. She wants to go home. How often? 얼마나 자주? Everyday, 매일이네. 차를 쓰니지. 위에 거 아래 거. 쓰고 있는 중인 게 아니라 그냥 쓰니니까 위에 거잖아. 어떻게 쓸까? How often? 의문문이니까 Do you use? 이렇게 되겠지. Do you use? 이렇게. 7번. Excuse me, but
seat, 내 자리에 앉았대. 너는 내 자리에 앉았다. 어, 미안해. 이랬어. 그럼 넌 내 자리에? 앉고 있다. 이렇게 되겠지. 앉고 있다. 이걸로 해볼까?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잖아. 어떻게 돼? You are sitting. You're sitting in my seat. 이렇게. I'm sorry. Understand. 이해하다야. Speak more slow. 천천히 말해줄래요? 이해가 안 되지. 어느 쪽이야? 위에 거지. 이해 안 돼. I do not. 그치. I don't. Do not. Understand. I do not. I don't understand. It's late. 늦었대. 난 집에 가야 한다. 갈 거야. 아, 갈 거야. 갈 거야. 가야 해. 이런 말 써야 되겠지. 난 집에 지금 가야 해.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ing를 쓰면은 할 거야 이런 뜻도 되고 하고 있다도 돼. 그래서 난 집에 갈 거야 이런 뜻도 되겠지. 자, 그럼 갈 거야 어떻게 쓸까? 진행형 써야 되니까. 어떻게? I am going home.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밑에 거. 나랑 같이 갈래? 갈래? 이걸 쓰는 거야. Are you? 이건 밑에 거잖아. 주어가 you니까 어떻게 써? 이지인데 주어 유잖아. 그럼 어떻게? Are you coming with me?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what time? 끝마치니야. 몇 시에 끝마치니? 어느 쪽을 써? 아빠 끝마치다는. 위쪽이지? 하고 있다가 아니잖아. 자, 이거면. 그럼 아빠 끝마치다면 your father finishes인데 의문문이니까 이걸 써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했을까? What time does your father finish? 이렇게. 그 다음에 you can turn off the radio. 라디오 꺼도 돼. 안 듣고 있어지. 이쪽이지. 뭐 하고 있지 않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써야 되겠지. 이거 어떻게 돼? I am not listening to it.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에어가 있어. 키친에 있대. 자, 배고플 때는 키친이 뭘로 보이지? 치킨으로 보인다. 그지? 뭔가를 요리한다 하고 있다. 하고 있다지. 그럼 이쪽이야. 그럼 어떻게 해? He is cooking something.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직접 해보도록 하고. 테스트 큐. 내가 해준